아이고, 아이고, 정말 딱 맞으시네요. 예쁜 고양이. 복면가왕에 나가셔도 되겠어. 어우, 너무 귀여워. 어떡해. 마스크팩. 잠깐만, 잠깐만. 가지마. 가지마, 제발. 안녕하세요, 폭분씨 고객님. 나노 뷰티샵에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안경을 안 가져와서, 안경을 안 가져와서, 대본이 보이지가 않아요, 고객님. 대본이 안 보이지만, 기왕 이렇게 놓으신 거, 그냥 진행하도록 할게요. 고객님, 고객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고 힘드시죠? 오늘 예쁘게 관리 받으시면서 다 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객님, 배드 온도는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멋진 고양이가 되는 뷰티 에스테틱 관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원고가 안 보여서 미치겠어요. 순서를 외울 만한 머리는 안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머, 어머, 이 뱃살 봐. 어머, 내 뱃살 이거 어쩔 거야. 먼저 우리 고객님 목과 어깨에 뭉쳐있는 근육들을 좀 풀어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풀어드릴게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자, 목과. 어머, 고객님. 목라인이 어쩜 이렇게 이쁘세요? 미스 고리아 대회 나가면은 최소 금상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객님 어떠세요? 목 관리 받으시니까 조금 더 근육이 이완되는 느낌 있죠? 네, 편안하게 받으시면 됩니다. 자, 고객님 그 다음에는 우리 가슴털 케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슴털 케어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고객님. 가슴털 케어는 싫으세요? 그러면 가슴털 케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싫은지 좋은지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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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제발. 자, 가슴털 이렇게 가슴털 케어 받으시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으시죠? 이손좀 내려놓고 내 가슴털을 이렇게. 아, 기분이가 아주 좋아요. 가슴털 케어를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객님, 저희가 오늘은 VVIP 풀 패키지이긴 하지만 추가로 고객님의 요청에 따라 우리 손톱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것까지 준비를 해왔는데, 고객님 어디 자꾸 숨으세요, 고객님. 아예 손톱 관리는 추가금이 1억 6천만 원이거든요. 자, 어떻게 추가를, 어머! 벌써 해버렸네요, 고객님. 기왕 한 김에 이쪽까지 해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맹수의 발톱을 가지셨네요, 고객님. 고객님, 소개팅 나갈 때 이렇게 손톱도 깔끔하게 자르시고, 손톱 밑에 때도 빼주셔야 여성들에게 호감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코털 관리도 아주 필수랍니다. 우리 남성 고객분들 중에서 삐져나온 코털 때문에 소개팅에서 까이신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고객님, 우리 코털 관리 하기 전에 우리 코딱지가 있는지부터 체크를 해드릴게요. 고객님. 아이고,
세상에, 코딱지가 없어서 먹기도 하겠어요. 하지만 요것도 추가금이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가실 때 결제하시면 돼요. 말투가 약간 그거 같네요. 얼마나 맛있게요? 고객님, 그러면 우리 피부 마사지 스팀으로 모공을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 마사지 스팀. 고객님, 이렇게 해드릴게요. 잠깐, 미치겠네, 진짜. 아, 고객님, 그러면은 우리 마스크팩 하실게요. 마스크팩 한 번만, 제발. 고객님. 이렇게 제가 마스크팩도 우리 예쁜 고양이 전용으로 만들어 왔어요. 자, 이거 마스크팩 한 번만 써주실게요. 자. 고객님. 제발. 아이고, 정말. 딱 맞으시네요. 예쁜 고양이 복면가왕에 나가셔도 되겠어. 어우, 너무 귀여워. 어떡해. 마스크팩. 잠깐만 가지마 제발 고객님. 제발. 아유, 진짜 말 더럽게 안 들어. 고객님. 아들 새끼 진짜. 어우, 어떻게 찍은 거야 이거 진짜. 어우, 미치겠네 진짜. 아유, 못해먹겠다. 처음 오셨지만 우리 옆에 있는 곰돌이 숭늉이 샵에서 아들아 일로 와봐 제발. 아이고 많이 힘드셨구나. 고객님 마사지 받으시면서 피로를 많이 푸셨으면 좋겠어요. 고객님 좀 얌전히도 계세요. 특별히 오늘 처음 방문하셨지만 VIP 서비스로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말 좀 들으세요. 고객님. 아,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너 아까 잘 놀고 있었잖아. 응? 아가야. 아니, 아까 잘 누워있었잖아. 자, 고객님, 그러면 가장 먼저 목덜미 마사지부터. 너무너무 시원하신 거 잘 알고 있어요. 아이, 깨물지 마. 저희 매장에서는 그렇게 폐악질 부리시면. 고객님. 미치겠다 어제. 아들, 너 이거 지금 물어뜯고 지금 어? 하랄 때는 안 하고 그냥 어? 아, 좋네. 그 에스테틱 촬영할 때 그거 그렇게 썼어야지 애기. 그걸 왜 지금 이거 장난치고 놀고 있어. 이 옷만 엄마 참 웃기는 거 아니네 이거. 어? 우리 김떡순 고객님처럼 우리도 얌전히 그 가면을 써야지. 가면을 가지고 놀면 어떡해 이 자식아. 쓰는 거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래, 우리기는 애기만의 길을 가라. 어? 호이치 호이차. 이 말도방은 까까 혼자 이쁘니. 이 정도만 얌전했어도 얼마나 좋아 아들. 응? 어떠시오 뽀뽀시 고객님? 나노 에스테틱샵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발톱만 얌전히 잘 깎았어요. 얼마나 말을 안 듣던지 정말 꿀밤을 한 대 콱
치유받고 싶었답니다.